상황이었던 이방과는 새 상황이 돼야 되고, 그 미성계는 새 상황이 돼야 되나? 그래서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이렇게 한번 했더니 이렇게 반응이 좀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좀 컸어요. 또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화들은 절대 반대합니다. 이때 민국을 민국주의, 민국을 선의하는데 반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선의 파동이 끝나고 다시 이방원이 내가 열심히 왕 역할을 잘 수행해 볼게 할 때, 다른 신하들은 전부 다 참새 신하들을 내놓았는데, 그 인물을 민주주의만 백성이 얻었다는 거야. 근데 이거는 객관적이지 않고, 그리고 실제로 자신의 매형이 왕을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행동거지의 제약을 받고, 왕이었던 매형이 천안이었던 자신들을 도끼문을 뜨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는 걸 알았던 인무금 인무기 입장에서 이왕이면 자신들이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하는 것도 들리는 것도 가르치고 우리 조파하고 기염들이 취급했던 그 양명이 왕이 되면 당연히 좋았을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와 태풍을 돌기 시작하는데 오죽하면 당시 최고 남발이 되면 저도 듣고 반대로 죽는 것이다. 그래서 그 유대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처음부터 죽을 생각을 못하죠. 아직 장군도 살아계시고 장군도 살아계시는데, 물론 장군 민계는 병원에 누워있고, 그 다음 장군도 아프셔요. 자기 천안 분명히 유대를 보내겠다라고 하니, 그렇지 않아도 사이가 안 좋아진 원경왕후는 진짜 와 정도 난리가 났겠습니까? 그런데 원경왕도 할 말이 없는데, 아니 내 남동생들이 완전히 올가미에 걸려들었구나, 억울하겠구나는 알지만, 내 남동생이 나의 다른 아들 소련대군과 충년대군을 죽이자라고 했다는 게 뭐 할 말이 없는 게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 크게 반대를 하고 합니다. 자, 그런데 유배가 있었을 때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왕도 자기 장인의 처방 집에 갔겠지. 당연히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유배가 있는 민무부 민무지를 둘러다가 상을 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격이 민무 민무지 죽었을, 특히 저는 민무부 민무지 입장에서는 진짜 정말 억울하게 죽는다. 죽는 것만 하고 원동하고 그냥 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민무부 민무지를 죽이는데 앞장서던 나라에서 또 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얼핏 잘못 생각할 때, 이 양민은 자기 아빠가 그 용산을 보면서 뭐라고 왕권을 붙이고 뭐라고 나를 기회에 가서 외박상을 지켜봐 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양민은 큰신을 뜨는 게 있다는 생각이 아빠만의 법을 양치 위해서 아, 내 외박상을 혼나야 맞다 한다라고 왕 앞에서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최초의 속장자가 아니다. 다시에게서 왕이 대신에 우선권이 없는 아들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이런 아주 위험한 그리고 사소한 건데 손이 경쟁이라고 하는 중심점이 있습니다. 세정해 세계정관 그렇죠? 자, 그런데 정작 중요한 공통점은 뭐냐면요, 아버지가 나라를 이끌은 다음에 아버지의 공화서 권력을 남녀관계된 공신으로 조사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방원 형님도 결국 중요하냐면 정도성을 대조한다고 하는 것이 정도적인 정체되는 아버지의 신호 가운데 즉, 이 사람들을 대조하는 것인데요, 이때까지 속도라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보았던 사람들의 속도가 이야기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라를 합격된 사람들이 이제 비율이 굉장히 높고 그 다음 구간 선종 때부터 금친원의 비율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산금친원의 이런 외척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때도 금친원이 아주 없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선종이 부인이 모두 13명 있었는데 그 중에 3명이 금친원입니다. 5명이었어요. 그 아들 법종은 5명 부인 가운데 2명, 인종이 5명 중에 1명, 순종이 3명 중에 1명 해서 소리 보시면 이 금품이 정밀한 색깔이
그 조상에 대한 기록을 용비어탐가라고 하는 답장으로 남겨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도 그러지 않습니까? 막 대통령 찬양하면 용비어탐가 뿐이야 이렇게 비난하잖아요. 이거는 왕실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기록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실과 동떨어진 내용이 많이 담깁니다. 이 용비어탐가가 말하자면 고려시대의 성냥품 같은 것이죠. 그래도 다른 기록이 없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자료로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고려 말에 활동했던 사람들의 문득 같은 자료에 조선 왕실 사람들, 사실에도 이성계에 대한 기록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